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화 도가니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광주 인어학교 학생들의 자립을 돕는 카페 홀더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도환 씨의 공판이 다음 달 7일 재개되는 가운데 사흘 전인 다음 달 4일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자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인 광주 인어학교 학생들의 자립을 도운 카페 홀더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도운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었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사건 서류를 쥐던 검사의 손에 커피를 나르는 쟁반이 들렸습니다. 2007년 인화학교 교직원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공판 검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이날 인화학교 졸업생들의 자립을 도와온 카페 홀더의 7주년을 맞아 명예점장으로 초대됐습니다. 과거에는 검사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이날만큼은 포옹과 눈물로 반가움을 맘껏 표현했습니다. 임 검사는 10년 동안 투쟁한 인화학교 학생과 주변 사람들의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 변한 것 같아서 그분들 덕분이라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카페 홀더의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윤민자 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장도 축하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삭발도 마다하지 않았던 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줬고. 인화학교 졸업생들은 사건 당시 힘이 들었지만 이들 덕분에 위안이 됐었다며 오랜만에 만나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른들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상처를 가졌음에도 이를 표출하지 못한 채 아픔을 사겨야 했던 인화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다른 어떤 이보다 먼저 공감해줬던 카페 홀더와 도움준 인물들. 인화학교 학생과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 부대표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을 서둘러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경원 원 원내대표 역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의 공판과 관련해 광주지법이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사전응모와 추첨을 통해 전두환 씨 재판의 방청권 75석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열릴 예정이고 법원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자마자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음독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10시 반쯤 61살 김모 씨가 광주지법 법정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옷에서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실형을 받으니까
그게 제대로 대강을 안 하던 걸 아세요? 실력 받을 때 생각보다 좋으셨네요. 원에서 제일 확하지 않고 드신 거예요? 하지만 흥놈을 제일 재밌죠. 구속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경위들이 김 씨를 제지해 액체 모두를 마시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은 휴정한다고 하면서 방청객은 모두 나가도록 했습니다. 침대에 실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눈은 감겨 있었고. 김 씨는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전 김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과 신체 검색을 하지만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을 소지한 김 씨를 사전에 적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돼 선고를 연기했다며 김 씨의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선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7년 동안 제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의 스쿨 미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교사 16명 가운데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50살 이모 씨와 수업 도중 성폄하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된 교사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교사 11명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내용은 있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 앞 우유 배달함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위층과 아래층을 오가며 우유 배달함과 쓰레기 봉투 등에 불을 질러 모두 8가구에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신지체 2급인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남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천막 농성 중인 파견 용역 노조의 천막을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이 병원장과 면담하는 사이 병원 측이 기습적으로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 전남 첫 공립예술고가 광양에 들어섭니다. 예술고와 연계할 수 있는 예술중학교 설립이 전남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착공된 공립예술고. 넓은 대지에 학교 건축물이 하나 둘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250억 원이 투입되는 가칭 창의예술고는 오는 2020년 음악미술계열 3개 학급 규모로 첫 신입생을 맡게 됩니다. 현안은 예술고와 연계한 부설예술중학교 설립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일간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07명 가운데 29.9%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시기 상조라는 의견은 14.3%, 필요 없다는 시각은 4%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예술중학교 조기 설립을 전남도 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설 중학교가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예술고 개교 이후 운영이 안착되면 부설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성공 여부도 아직 그 검토가 덜 된 상태인데 일단 그 예술 고등학교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때 이제 중학교를 병설 중학교를 검토하자는 얘기를 지금까지 그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전남의 첫 공립 예술고인 광양창의예술고 조기에 예술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가 서울 남도학수 신규 입사생 72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동작구에 있는 제1남도학숙이 424명, 은평구에 있는 제2남도학숙이 304명입니다. 지역별로 광주 출신 학생 64명, 전남 출신 학생 364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 또는 전남인 사람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신임 엄재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한빛원전을 방문해서 다수의 공극과 윤활유가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를 점검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한수원 측의 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공극과 누유 현상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진행 중인 증기 발생기 교체 작업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원전 6기 중 1, 2, 3,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고 4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계획 예방 정비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화력발전소 상한 제약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호남 화력 제1, 2호기는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 용량의 80%로 제한되는데 이로써 10만 킬로와트의 출력이 감소돼 하루 29kg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가 발령되고 다음 달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됩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는 가장 짧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동짓날인 오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장흥의 가시거리 40m, 해남은 70m, 화수는 80m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 광주 4.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2도, 해남은 14도, 강진과 장흥은 15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은 14도, 순천의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낮 기온도